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지금 1분기 실적, 이제 마무리됐고 2분기잖아요. 이제 2분기에 2분기죠. 대한 신뢰도가 약간 떨어졌다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이것도 뭐 길게 하려면 길게 할수 있는데,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연간 이익전망이 약간 내려왔네요. 지난주에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지난번 처음으로도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졌고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 이익 전망 자체가 말씀드렸던 대로 4.0, 4.3이지만 3월 말 전망 대비로도 많이 떨어졌어요. 2분기 전망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가 팩트가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가 지금 올해 것까지는 크게 없더라도 내년 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죠. 250달러가 아니라 저 여러분 매트릭스 보여드렸잖아요. 매트릭스 보면 이게 250이 아니라 리세션에 들어가면 평균 15에서 20% 이익이 감소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2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212달러 정도. 20이면 200, 15면 210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계산이 팍팍 떨어집니다, 지금.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15.8배입니다, 15조. 지난주말 기준으로 보면 15.8배, 지금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좀 낮은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전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5.8배인데, 이게 지금 이 내년 거가 좀 낮아진다면 이게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 주가의 이익 전망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게 15.8배가 아니라 18배란 얘기죠. 19배란 얘기죠. 그럼 이 떨어지면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게뭐 3,100이다, 3,200.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익 조정비율이 이제 문제인데, 이익 조정비율이 2주 연속으로요. 이게 55대 45였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정확히 보면 상향이 45대 하향이 55 정도가 2주 연속 진행됐다가 지난 주말에 훅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죠. 63대 37은 올해 최저입니다, 올해 최저. 올해 최저예요, 올해 최저.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확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잘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응원회님은 충분히 이걸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오늘 그냥 우연히 보신 분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은 구글이나 이런 데 아니면 네이버에서도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익 조정 비율의 개념을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까지는 더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 응원회원님들은 이익 조정 비율 다 아시죠? 혹시 하이넬님 여기 오셨는데요. 썰리엔님, 우리 응원회원님 적어주세요. 이익 조정 비율을 알고 있다. 뭔지 개념. 1번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익 조정 비율이 63%, 37% 이렇게 역전돼서 63%까지 올라간 건 올해 들어서 최저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은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음.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이익 전망이 250달러 이런 거에 대해서 리세션이 불가피하다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15%까지 이익 전망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럼 지금 현재 전망이 어떠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드린 거가 2023년까지만 보여드리잖아요.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 걸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2022년이고요. 이거 2023년, 이게 2024년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팩트스에 달라요. 이건 레피니티브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비슷하시면 돼요. 이게 여태 보면 230, 250, 270이에요. 지금 기준 전망이 230, 250, 270이에요. 지금 전망 자체가 현재 전망이 이런데 이게 올해까지는 크게 조금 안 내려도 이게 내년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후년 되면 다시 좀 올라가요. 이 정도. 이게 15%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게 일반적인 걱정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PMI죠. 글로벌 PMI랑 주당 이익의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 PMI, 오늘 제조업 PMI 나왔잖아요. 제조업 PMI랑 S&P 500을 많이 같이 그리듯이 글로벌 PMI랑 주당 이익 성장률. 이게 바로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던 것이 제가 엊그저께 키움에서 세미나 할때이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이게 글로벌 PMI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그 내려가는 것과 이 글로벌 기업들의 어닝 EPS가 내려가는 거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생각해서 내년까지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저 팩트스 그런 그 레피니티브나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는 내년도의 이익전망 뭐냐는 거죠. 내년 이거는 딱 내년까지면 내년까지 보면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오늘 진짜 딱한 장의 그림 있다면 이거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밸류죠, 밸류. 가치입니다, 이건. 가치랑 성장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 여태까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다 이해를 하시고 조금 이익 전망이 떨어질 것 같고 뭐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보았을 때 보면 이런 상황 왜 나오느냐?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년 후년에도 올해 내년에도 어찌됐건 밸류 주식은 밸류 있죠 밸류 밸류의 주당 이익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오늘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지난주에는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52주 최고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엊그저께 7개 종목이 났었어요. 7개 종목. 어저께는 제가 못 봤고 오늘 봤더니 오늘 딸랑 하나입니다. 제네럴 뮤직 오늘 52주 최고가 사상 최고가요. 그래서 어찌됐건 가치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필수 소비자 이런 것들. 먼저 이런 것들은 이게 내년 올해도 올라가고 내년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 있죠, 성장. 올해도 줄고 내년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뚱딴지 같이 그냥 전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린 잘 안 봐서 그렇죠. 우린 잘 안 봐서 그렇죠. 걔네들, 그러니까 통계를 보는 애들은 다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잖아요. 부사장이 얼마 전에 모든 S&P 500 기업의 주당이 한번 제공해 주셨죠. 카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다 그걸 합했을 뿐입니다. 그걸 합했을 뿐이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치주는 이게 올해도 늘고 내년에도 는다는 그림이에요. 아까 그런 리세션을 고민하더라도. 리세션이 들어가잖아요? 떨어지는 겁니까? 성장률.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지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뭐 상관이 있어요? 막 3번 사면 막 사면 되죠. 막 아무거나 사면 되죠. 막 올라간 다음에 지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TQQQ 사시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인지 부조하고 만약 인지 조화가 이런 쪽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성장주 막 늘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예. 네. 만약 그렇게 걱정된다 그러면 세상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절대 맞다는 게 아니라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사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실제 뭐 며칠 동안에 움직임 봐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필수배가 올라가는 모습 나왔으니까 지금 왜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알기 모르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죠? 맞죠. 부사장 주신 게 이거죠. 네. 주당이 네. 다 주셨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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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올렸잖아요.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는 거 압니다만 성장주도 좋아하고 이제 가치주도 좀 쳐다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보여주는 편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가치 성장을 굳이 나눌 필요 없고요. 실적이 좋아지면 간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치로밖에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가치로 간다? 그 정도 좀 가야 되겠죠. 네. 네, 보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